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라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이 지구 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내는 그러한 것을 보기 싫어했던 그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데, 하와야, 하와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맛있어 보이지 않니? 평생 그 생각하지 않았던 이 선악과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고, 자꾸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마귀는 지속적으로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선악과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한줄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그러니까 또 호기심이 있는 데다 대고, 이게 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자꾸 궁금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고, 또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이 땅에 또이 지구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규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규칙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우리에게 규칙이 있죠. 말씀의 규칙입니다.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의 바운드리 안에서 살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 밖의 삶이 자꾸 궁금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와가 아담이 갔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욕심이거든요. 작은 욕심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은 큰 일을 내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욕심이 생겼을 때, 작은 죄의 마음이 생겼을 때, 그거를 아픔이 있어도 잘라내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고 버리지 않으면 그 욕심이 점점 눈덩이가 이렇게 굴러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주먹만한 눈이 눈덩이 위에서 굴리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눈사람 같은 눈으로 그렇게 커지게 되듯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작은 죄의 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 그때 딱 잘라내고 안 돼. 이거는 예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 죄가 나를 눌러서 죄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이 망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었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육신의 죽음은 죽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은 면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죽음의 문제, 영원한 형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미움, 또 방탕, 타락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도 이 미움, 방탕, 타락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제어하거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고 맙니다. 죄로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많은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또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간은 따라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서서히 실천해 가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또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기간이 4천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 4천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또 선지자의 통치를 받기보다 제사장의 지도를 받기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 왕을 원했고 나라를 원했고 우리 것을 원했고 내 것을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음에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설령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다스리고 누르고 또 자신을 말씀 안에서 자신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그 간호사 고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아, 그 초창기에 이제 이 수도원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마르틴 루터, 칼빈의 종교 개혁들 이후에 이제 많은 수도사들이 산속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뭐 성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죠. 나눠주고 구걸하는 구걸 생활을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을 비우고 또 청빈하게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을 깎고 다듬으면서 살았던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 자꾸 욕심도 생기고 또 죄와 가까워져서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상반기 때 느꼈던 것이 아 이 속세를 떠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그런 내가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다 보면 이렇게 인간관계에 그러한 또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잘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그렇게 이 속세, 이 세상을 떠나서 너 혼자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전도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물론 가인 그 시대에도 가인 이후에도 바로 동성애가 있었고 또 살인이 있었고 뭐 간음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창세기에서도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또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창세기에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렸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다. 나의 마음은 악하다. 그런 생각을 항상 전제하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되고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기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증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그러한 철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기가 어려워요. 또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내버려라. 오른손 하나 없고
이렇게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른손 있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이 눈이 있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이 없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눈이, 우리 손이, 우리 발이 계속 죄짓는 데 빠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좀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권사님이 그 다니는 그 직장에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본인 혼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대요. 그래서 주일이면 월요일이면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주님, 제가 직장에서 일주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한 시험드는 일들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매 주일마다 또 월요일마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몫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고 지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에 눈물이 약간 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저 복종시키고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완전하게 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날마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의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도 완전 낮아지심인데 사람의 아들로서 또 장남으로서 역할을 다 감당을 하고 가족을 잘 보살피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효도 또 장남의 역할 그러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구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감당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내시고 또 2022년 행복한 가을 많은 풍성한 열매가 있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많이 맺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